당신만의 멜로디가 우리들의 멜로디로 서울대학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이멜로디 진행을 맡고 있는 김수와 고은샘입니다. 저희 마이멜로디는 프로그램명에서 알 수 있듯이 작곡 경험이 있는 서울대학교 재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들의 작품을 발견해내고 또 분석하는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마이멜로디가 벌써 4회차에 다다랐는데요. 은샘씨, 저희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죠? 오늘 게스트분께서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아, 오늘이 바로 그 회차군요. 네. 여러분, 오늘 방송은 특히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넘쳐나니까 진심으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저희를 국악의 세계로 맞이해 주실 장서영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작곡 전공 2학년에 재학 중인 장서영입니다. 제 전공과 음악에 대해 청취자분들과 나눌 것을 생각하니 무척이나 설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서영씨와 함께 이야기할 생각에 무척이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섭외한 게스트분들 중에 이제 국악을 작곡하시는 분은 처음인데 어떻게 작곡을 그것도 이제 국악 작곡을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작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가는데요. 저는 사실 유치원에 가기도 전에 접하게 된 것이 피아노였습니다. 5살 겨울에 새로 이사간 동네에 유치원에 사람이 많아서 대기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집에서 너무 심심해하니까 어머니께서 동네 피아노 학원에 데려가신 것이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두 번씩 피아노 학원을 갔을 만큼 피아노를 좋아했었는데 우연히 콩쿨에서 입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피아니스트라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피아노 전공생의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이게 어떻게 국악이랑 연결될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피아노 전공을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조그만 국악학원에 절 데려가셨고 그곳에서 해금과 가야금을 배웠었는데 또래 친구들이 잘 모르는 음악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게 저에게는 참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국악은 한국에서 1등이 곧 세계 1등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꼭 피아노가 아니어도 난 음악만 할 수 있으면 돼 라는 생각에 국악을 전공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국악중학교 입시를 준비하던 중에 그 당시 제가 피아노를 배우고 있던 선생님께서 국악고등학교에 작곡 전공이 있는데 피아노와 서양악기 그리고 국악기를 두루 잘 알고 있는 너가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셔서 그때부터 작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동서양의 악기를 해왔기에 작곡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알 수 없는 자신감과 국악작곡이라는 전공은 더욱이 하는 사람이 적어서 희소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렇게 피아노 그리고 거문고 전공을 거쳐서 고등학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작곡의 세계에 발을 들여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영님이야말로 융합형 인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동양악기랑 서양악기 전부 다재다능한 모습이 놀랍습니다. 네,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저도 국악이 신비롭게 느껴진다는 말씀에 격하게 공감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다 보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저도 국악에 대한 지식이 적고 또 맞다고 생각한 내용도 사실은 거짓이었던 경우를 종종 봐서 이런 국악과 관련된 오해들을 좀 바로잡아야겠는데요. 혹시 이런 오해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국악이라는 장르도 신기한데 거기에다가 국악을 작곡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유발했을 것 같습니다. 제 전공을 밝혔을 때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정간보에 한자로 작곡해요? 라는 질문인데요. 잠깐만요. 정간보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간보는 세종대왕이 창안한 기보법으로 악보의 모양이 한자 우물 정자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간보는 동양 최초로 음의 길이를 기록할 수 있는 악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국악 작곡을 할 때 필요에 따라 정간보에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저는 본 적이 없고 오선보를 사용해서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전통음악에서는 작곡가와 연주자가 분리되지 않아 작곡가가 곧 연주가인 경우가 많았고 창작이란 곧 기존 악곡의 변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개화기 이후 서양음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서구예술음악의 작곡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많은 창작음악들이 작곡되고 있습니다.
국악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계신 모습이 멋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직접 국악 작곡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올해 감사하게도 중국의 앙상블인 앙상블 콘템포 베이징과 함께 작업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악기인 얼후, 비파, 생황, 고쟁, 그리고 서양악기인 첼로에 국악기인 소리북을 더해서 6인 편성으로 쓴 파이어웍스라는 곡의 초연을 앙상블 콘템포 베이징에서 해주셨어요. 중국이요? 소영님 벌써 외국까지 뻗어나가신 건가요? 그러게요. 게다가 중국 악기까지 활용하셨다는 게 놀랍습니다. 사전조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태 국악기 그리고 피아노 정도의 악기로 곡을 써왔던 저에게는 중국악기 4대와 첼로에 대해서 처음부터 새롭게 공부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였습니다. 곡을 쓸 때 그 악기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사실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작품의 경우 곡을 쓰는 것보다 이런 악기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오래 걸리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앞으로 작곡가로서 제가 잘 모르는 악기로 곡을 써야 하는 경우가 분명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작업은 저에게 또 굉장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작곡가는 곡을 쓰기만 하면 끝인 것이 아니라 이제 연습에도 함께 하면서 오선에 그려진 악보들이 어떻게 살아 숨쉬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요. 이번 앙상블 콘템포 베이징과의 작업은 여러 스케줄 상의 이유로 공연 전날 1시간의 연습 시간이 주어지고 바로 공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긴박감이 느껴지는데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동시에 배운 점도 많습니다. 사실 이 리허설 시간 동안 제가 느낀 것은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지만 음악은 공통 언어로서 앙상블과 저 사이를 단시간에 가깝게 이어준다는 점이었어요. 연주자분들은 작곡가인 저에게 궁금했던 점을 적극적으로 물어봐주시고 더 나은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시면서 함께 더 좋은 음악으로 가는 길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것이 있다면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소통은 가능한데 이런 언어적 장벽을 줄일 수 있다면 조금 더 한정된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한정되지 않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언어 공부도 잘 해놓아야겠다는 것이 제가 피부로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스케일이 남다르신데요. 음악이 언어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이제 마스터 클래스라고 연주자 한 분이 오셔서 전공생 여러 명 앞에서 레슨을 하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이제 명인 강좌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수업에 오시는 연주자분들이 대부분 외국인 연주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 강의를 듣다 보면 영어나 독일어, 러시아어 되게 다양한데 그게 다 신기하게 이해가 됩니다. 음악이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서영님의 말이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커뮤니케이션학을 공부하는 저도 매우 탐나는 주제인데요. 아,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또 저희 학교 동아리에서 음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제가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1년간 서울대학교 중앙 뮤지컬 동아리 렛미스타트에서 음악팀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음악팀에서 음향, 마이크 오퍼레이팅도 해보고 또 좋은 기회로 키보드 라이브 세션을 맡아서 약 100분가량의 공연을 이끌어가기도 했습니다. 작곡가로서 곡을 발표할 때에는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무대를 잠시 밟는 것이 전부인데 이렇게 키보드 라이브 세션을 하면서 공연 전반에 플레이어로서 참여하면서 작곡가로든 연주자로든 어떤 형태로 존재하더라도 음악 안에 있음에 행복해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서양음악, 국악, 중국 전통음악, 이번엔 뮤지컬 분야까지 섭렵을 하셨네요. 뮤지컬 쪽 동아리에서 일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뮤지컬을 좋아해서요. 뮤지컬은 음악과 연출, 연기, 무대 등이 합쳐진 종합예술이라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뮤지컬을 좋아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제가 곡 쓰는 스타일도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는 방식을 자주 취하는 것 같아요. 또 뮤지컬을 좋아하다 보니 국악에서 이와 비슷한 장르인 창극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향후에 제가 창극에 관련돼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음대에서 오페라 공연했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객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영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창극이 우리 학교에서 공연되면 진짜 멋질 것 같습니다. 저 그러게요. 정말 실현된다면 꼭 보러 가겠습니다. 네, 저도 서영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이제 공연으로 꼭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서영님은 이런 아이디어들을 작곡 아이디어들을 주로 어디서 얻으시는 편이세요?
이 질문을 보고 제가 그동안 써왔던 곡을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네네. 저는 주로 제가 일상 속에서 보고 느낀 것이 곡의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여행지에서 보고 느낀 자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감상했던 그림 등을 소재로 해서 곡을 썼었더라고요. 최근에는 여의도 불꽃축제가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그래서 불꽃놀이를 주제로 쓴 곡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앙상블 콘텐트 페이지에 썼던 그 곡이고요. 또 곡을 쓰면서 전통악곡을 빌려와서 활용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곡의 소재는 하굣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멍 때릴 때, 그리고 조금 부끄럽지만 샤워할 때 가장 잘 정리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집이 편도로 거의 약 2시간 정도 걸려서 대중교통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 버스에서 멍 때릴 때나 샤워할 때 모두 몸이 되게 릴렉스 되는 상태여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샤워하거나 지하철 타거나 그런 멍 때리는 시간이 제일 생각이 잘 나잖아요. 근데 지금 좀 겸손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도 일상 속에서 많이 영감을 얻으시겠지만, 이제 막상 작곡을 하실 때에는 정말 피땀 흘리는 노력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아요. 제가 작곡의 작자도 몰랐을 때 그냥 무작정 오선지의 마음 가는 대로 음표만 찍으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 오산이었고, 곡 하나를 쓰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참 많았습니다. 영감이 파바박 떠올라서 한 곡을 뚝딱 만들어내기보다는 몇 시간이고 밤을 지새우며 머리를 쥐어짜내 곡을 쓰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화성학, 음악 형식, 악기에 대한 공부, 전통음악에 대한 공부 등등 한 곡 한 곡을 쓸 때마다 공부가 끊임없이 수반되어야 하고, 생각보다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나 금기시하는 사항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환상과 실제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괴리에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처음 작곡을 시작했을 고등학생 때는 특히나 코로나여서 학교도 잘 가지 못하고, 또 그래서 혼자서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가니까 굳게 닫힌 학교 후문 틈 사이로 선생님과 작곡 노트를 교환하며 배웠었는데, 그때의 초심과 열정을 생각하니 새록새록합니다. 결국 작곡가는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 다방면으로 곡에서 사용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민 또 고민하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고려해야 될 점이 정말 많군요. 맞아요. 더불어 작곡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곡을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오선지에 갇혀있는 음표들을 실제 연주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게 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자신의 곡을 무대에 실현하게 되는 경우에 대개 작곡가는 직접 연주자를 선정하고 연습 과정에도 참여합니다. 연주자들을 구하면 연습 장소를 구하고 또 연습 시간을 조율하는 것도 작곡가의 몫이고, 전반적인 연습의 진행도 맡습니다. 하면 할수록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리더십과 현명한 디렉팅 능력이 필요한 자리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곡을 쓰고 연주자들과 연습하고 무대에 올리는 것까지 긴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끌고 가야 하는 위치이기에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곡가의 길은 힘듦의 연속이지만 그 곡이 무대에 올려지는 그 순간은 그간의 고통이 잊혀질 만큼 성취감으로 가득합니다. 아마 이런 순간 때문에 계속해서 펜을 잡을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게 아닐까요? 좋은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이제 서영님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서영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함께 음악하는 동료들까지 챙겨주시는 걸 보니 이미 좋은 작곡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작곡가로서의 서영님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시간인데요. 서영님께서 준비해오신 곡을 들어봐야겠죠?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곡은 시선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악작곡을 전공하고 있는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모여 만든 작곡단체 이음에 속해 있는데요. 올해 8월 12일에 서울 도남원 국악당에서 작곡단체 이음이 제3회 정기연주회를 올렸습니다. 그동안은 교내에서 주로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활동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 곡은 제가 처음으로 외부 공연장에서 공연하게 된 곡인지라 작곡가로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되어 첫걸음이라고 표현해보았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서영님만의 철학이 담긴 곡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우선 곡의 첫 부분은 가야금으로 여리게 시작하고 여러 쉼표들을 통해 여음을 들려주면서 그림의 여백을 표현합니다. 가야금, 검은꽃, 대금이 차례로 쌓이며 발전되고 박자는 4분의 3박자로 단순하지만 잦은 당김음을 통해 리듬적 흥미를 유발합니다. 또 이후에는 앞서 4분의 3박자였던 모티브를 4분의 4박자로 바꿔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림 속 노인들의 여유를 표현한 부분으로 이딴 음표를 사용해 박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느낌을 주어 여유가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딴 음표는 다음 부분의 모티브가 됩니다. 가야금이 8분 음표 5개가 묶인 단위를 반복적으로 연주하면서 그림 속 잔잔하게 흐르는 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야금이 표현하는 물결 사이로 대금과 검은고는 전통음악 영산회상 중 타령의 선율을 빌려와 변형하여 연주합니다. 이것으로 뱃사공과 노인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며 대금과 검은고가 서로 대화를 하는 듯하게 주고받으면서 뱃사공과 노인의 대화를 표현합니다. 저희 감상이 맞았던 것 같은데요. 은쌤씨가 얘기한 물도 나오고 제가 얘기한 무릉도원 신선노름 이런 느낌도 나네요. 네, 맞아요. 이후에는 경기도당굿에서 사용하는 터벌림 장단이 추가됩니다. 터벌림 장단과 함께 템포와 조성의 변화를 주면서 곡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새로운 시선으로의 전환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생각한 그림에 담긴 스토리라인의 중심을 두어서 전개가 되었다면 이 터벌림 장단 이후부터는 김홍도의 붓이 지나간 흔적, 즉 그림 속의 선과 텍스처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는 높이뛰기 하듯이 인접한 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음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오른편과 왼편으로 뻗어나가는 필선을 나타낸 것으로 그림이 가장 중간에 보이는 삐죽삐죽한 나뭇가지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장 처음에 사용되었던 모티브가 보여집니다. 그림 속 안개 속에 보이는 꽃을 표현하기 위해 검은고도 원래는 술대로 연주하는 기존의 연주 방식에서 벗어나서 손으로 뜯어 연주하는 피치카토 주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곡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손톱으로 줄을 긁다가 현을 뜯어 소리내는 특수주법을 사용하고 아주 여린 샘여림으로 연주해서 여백에 대한 공간감을 느끼게 하며 곡을 마무리합니다. 많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 모든 내용이 전달되지 못했더라도 이 곡을 통해 김홍도의 그림을 넉넉히 들여다보셨다면 또 세대의 악기가 만들어내는 섬세한 울림에 몰입되셨다면 만족합니다. 저희가 벌써 마이 멜로디 4회차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서영님과 같은 작곡 방식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마치 김홍도가 종이 곳곳에 어떤 그림을 그려넣을지 고심하는 모습처럼 이 서영님께서도 악보의 각각 부분에 어떠한 음표를 그려넣어서 이 거대한 화폭을 완성할지 고민하신 모습이 보인달까요? 악보가 아니라 그림을 보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게요. 서영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시각에 서영님만의 개성이 담겨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평상시에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는 편인가요? 서영님만의 시각이 이제 하루아침에 완성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평상시에도 생각의 힘을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좋은 예술가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라. 제가 배웠던 한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음악 속에는 결국 그 사람이 보인다는 뜻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정성 있고 성실하게 곡을 썼는지 들으면 다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작곡가의 곡은 그 사람의 세계가 담기기 때문에 감정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제 곡을 들은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너의 음악은 참 듣기 편하고 좋아. 딱 너를 닮아 있어.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라고요. 생각해보니 우리가 어떤 예술가의 작품을 볼 때 작품만을 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살아온 길도 같이 조망하여 보기도 하잖아요. 작곡가이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저만의 스타일을 구축해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마음이 건강해야겠다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창작 활동을 하다 보니 머리를 싸매느라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쓴 곡이 매번 제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남의 아이디어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작업 스타일상 여러 상황상 밤을 새서 곡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 건강을 해치는 것 같아요.
좋은 성과물을 위해 스스로 채찍질하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고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깊은 자책에 빠져 나를 옥죄기만 하고 곡을 쓰는 본인을 살피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를 두고 즐기면서 음악하고 롱런하는 것이 인생의 큰 목표입니다.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목표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작곡을 시작한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으로서는 학생 작곡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생기는 여러 기회에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고 교회적으로 대회도 나가면서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싶어요. 작곡가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경험이란 정말 중요한 자산인 것 같은데요. 후에 제게 어떠한 상황과 기회가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접하는 것 역시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상 속 크고 작은 자극에서 곡의 소재를 얻는 저로서는 몸으로 느끼는 경험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요. 다른 나라의 문화권을 경험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환학생 준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악을 공부하시지만 국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것저것 도전하시는 서영님의 모습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국악을 전공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이 시대와 호흡하는 예술을 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도남국악단 등 여러 공연장에서 독창적인 공연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도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연주회 등의 공연을 열며 언제나 공연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음악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을 알아주시는 그날까지 저희 마이멜로디도 서영님을 비롯한 모든 국악인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선을 작곡하신 국악과 작곡 전공 장서영님을 만나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정말 미술관에 갔다 온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특별한 방송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장서영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 회차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